6제곱. 이 6제곱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노? 뭐의 제곱으로 나타날 수, 뭐, 이건 이제 생략하자. 뭐의 제곱으로 나타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노? 뭐 곱하기 뭐는 뭐 곱하기 아, 그러면 이제 봐. 2의 6승이 얼마냐? 그러면 뭐의 제곱으로 나타나고 싶어? 맞지? 그래야지. 2의 6승이 얼마지? 아까 6 8 8 64 했는데 2로 나타내보자. 2로. 2의 6제곱은 을 뭐를 2제곱하면 그러니까 2의 6승 6제곱이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타날 그수 있겠나? 2의 6제곱이 얼마인데? 2의 6제곱, 2가 6번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였지? 일단 그건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못 구하는데. 구할 수 있어요. 지금 2가 6번 구했잖아. 곱해졌잖아. 아빠가 이랬잖아, 아빠. 444. 아닌데, 44에 2승이 4인데. 2의 4승을 두번 하면 어떻게 되겠노? 2의 잠깐만, 3의 2승도 안 되는데. 이걸 하자. 오늘 이거를 해보자. 아까 이제 지금 이거 한건 일단 이걸 먼저 하자. 그냥 스퀘어 루트에서 2의 6제곱이야. 6제곱 맞죠? 근데 일단 이게 2의 3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이랑 같잖아. 8 곱하기 8이랑 같잖아, 맞지? 이건 64랑 같은데, 맞지? 그러니까 2세제곱이니까, 34에 32에 2제곱. 뭐 이렇게 하면은 8로 나올 수 있어. 근데 다르게 해보자고. 이걸 어떻게? 아까 했잖아, 내가. 나 한번 이 보여줘. 그거 내가. 2의 3제곱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얘 세제곱이 두번 있는 거임.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노? 그니까 보세요. 얘 이게 얘 세제곱이잖아. 이게 두 똑같이 두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있네. 그러면은 1, 2 구하라고. 그럼 아니 이걸 뭐 2의 몇 제곱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2의 몇 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데? 6이겠네. 맞지? 6이. 아 근데 이게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나오네. 맞지? 왜 그러냐면은 이 3제곱이 하나 둘세 개가 두개 있잖아. 그치? 세 개가 두개 있으니까 세 개가 두 개에서 여섯 개 나오잖아, 맞지? 똑같이 2에다가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스퀘어 루트 자체가 뭐였노? 예를 들어 x의 제곱 스퀘어 루트면은 X. x로 나오잖아, 맞지? 예를 들어 9로 하면 맞지? 3의 제곱이니까 3으로 나오잖아, 맞지? 뭐의 제곱 이 스퀘어 루트 안에가 뭐의 제곱으로 표현될 때는 그 숫자로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걸 보자. 이게 뭐의 제곱으로 그 표현될 수 있어요? 뭐의 제곱으로? 이때가 지금 한 내용을 바탕으로 뭐의 제곱을 할수 있겠노? 32. 아니 이로만 해보자. 이로만. 32의 2제곱. 봐봐. 아까 네가 32의 2의 2제곱. 3승의 아니, 2로 해보자고? 2로 지금 아까 이렇게. 맞지? 이렇게. 이거랑 똑같이 하라고. 똑같이 하면 되겠네, 밑을 이거. 2로만 해보자고.
하고 바꿀 수도 있겠지. 봐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맞아. 아, 그렇지. 아까 네가 한 거는 이거 이거 곱하기 이가 곱하기 곱하기 이가 두 개 있는 건데. 이렇게 이게 3이 두 개 있는 게도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 형태가 형태가 어떤노? 예를 들어 이거를 이제 그럼 이게 이 제곱이니까 그냥 2의 3승. 뭐 2의 오우씨. 그냥 2의 3승. 그렇죠. 이 자체가 지금 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죠, 맞죠? 네가 어떻게 했노? 이 뭐를 뭐의 제곱으로 했으니까 이게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뭐 A의 제곱의 4승의 제곱일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A의 4승이 그대로 나와버리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보자. 2의 8제곱은 지금 스퀘어루트야. 그러면 밑을 이게 밑 이걸 밑 밑이라 하잖아, 맞지? 이거 지수라고 밑이 2 그대로 해가지고 있잖아. 그대로 상태에서 한번 빠져 나오게 해볼래? 바보 샘. 그럼 어떻게 나오는 뭐 자체의 제곱인가 그거 나올 수 있지. 맞지. 근데 이건 이제 이해됐지. 근데 아까 큐브로 타고 있었잖아, 맞지? 큐브로는 어떤 수 x 예를 들어 x라는 숫자가 있는데 x는 관심 없고 있잖아. 어떤 수를 세 번 똑같이 곱하니까 x가 되는 숫자는 이렇게 나타나잖아. 아까 이거였음. 그러니까 또 그럼 아까 거랑 똑같이 하면은 그냥 이게 이거인 것만 알아두면은 이거를 A 하는 거 글자가 나온다. 알아두면은 이게 자 루트 큐브 루트 그래 큐브 루트의 3 오씨 너무 이거 됐어 됐어. 구분이 되지. 하면은 이제 x의 3제곱으로 나오는 거지.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래. 그렇구나. 알겠지.